여러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 방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매트리스도 깔고 인테리어 용품도 준비를 했어요. 지금 꽃시장 가서 꽃을 조금 사서 오려고 합니다. 한번 출발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지금 침실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디란 뚱. 방이 아주 휑하죠?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히 꽃시장도 다녀오고 침실 꾸밀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 영상은 프로젝트 슬립과 함께하는 콜라보 영상이고요. 침실은 제가 일상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기도 하고, 누워서 자고 쉬기도 하고, 또 여기서 작업도 하고, 출근과 퇴근을 모두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 이 침실을 저의 로망 실현? 좋아하는 것들로 좀 아늑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예쁜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용품들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매트리스도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매트리스부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그 미끄럼 방지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제가 선택한 매트리스는 프로젝트 슬립 퀸 사이즈고요. 훨씬 넓어졌어요. 사실 옮길 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과연 이걸 옮길 수 있을까 했었는데, 매트리스 자체가 엄청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무겁긴 했지만 혼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확 부풀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시간 조금 더 두면은 완전히 퍼질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슬립, 이 매트리스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 프로젝트 슬립이라는 브랜드는 공익성을 가지고 서울시와 합작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슬립 하면 서울시 매트리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누구나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 수면권 되찾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편안한 수면을 할수 있도록 좀 그런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매트리스는 진우스 매트리스거든요.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 구매했던 게 진우스였고, 1년 반 정도 사용을 한것 같아요. 진우스 매트리스가 굉장히 푹신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푹신해서, 좀 처음에 사용할 때 허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매트리스가 푹신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푹신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너무 푹신하면 이렇게 매트리스에 잠긴다고 할까요? 이렇게 푹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메모리폼 매트리스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슬립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양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매트리스라는 점이었어요. 프로젝트 슬립 매트리스도 마찬가지로 메모리폼이지만
한 면은 소프트 타입, 한 면은 하드 타입 이렇게 양면이 되어 있어가지고 메모리폼 매트리스 한번 입문해보고 싶은데 적응하기 힘들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나 여름에 나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매트리스 너무 잠기는 느낌은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양면 중에 하드 타입은 여름에 좀덜 잠기는 폭신하지만 덜 잠기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겨울에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좀더 포근한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웨이브 컨투어링 공법이라고 해서 허리는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어깨는 부드럽게 감싸준다라는 그런 느낌의 웨이브 공법이 있다고 하는데 내장재 컨투어링을 굉장히 신경 써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와닿는 부분은 슈퍼 싱글 쓰다가 퀸 사이즈 업그레이드 하니까 엄청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치하는 것도 한개 보여드렸다시피 상자에 담겨가지고 압축되어서 배송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취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설치하는 시간 맞추기 힘드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우드 프레임 그리고 이 매트리스 둘다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원래 이런 가구 같은 거는 배송비도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가격 대비 품질 좋은 그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슬립의 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인증을 받기도 하고 안전한 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한번 또 써보고 내일 제가 어땠는지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포스터를 샀고요. 액자는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액자 만들 때 같이 들어있던 목장갑. 이제 베개 커버 씌울게요. 더워. 땀나요. 귀엽죠, 여러분? 이번에 저집 꾸미기에 아주 진심이라고요. 이거를 하고 이거는 꼬꼬핀으로 꼽는 건데 이게 힘이 많이 없어서 무거운 거안 된다고 되어 있었고 선반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스터 붙여볼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자고 일어났고요. 어제 진짜 꿀잠 잤어요. 제가 매트리스를 바꾼다고 땅바닥에서 며칠을 잤거든요. 그러고 어제 여기서 딱 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서 하루 자보고 제가 느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매트리스가 보시면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푹신푹신하게 들어가거든요. 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푹푹 들어가긴 하는데 침대 밑으로 잠기는 그런 느낌이 좀 덜 하고요. 엉덩이 쪽은 살짝 들어가면서 허리 쪽이 들뜨지 않고 이렇게 싹 감싸주는 그 느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뭔가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침실 꾸미면서 구매한 인테리어 용품들도 다 더보기란에 정보를 적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 인테리어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슬립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좀 이벤트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무려 매트리스 토퍼를 세 분께 드릴 건데요. 프로젝트 슬립의 수면 기본권 찾기라는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매트리스를 휙휙 바꾸기는 조금 사실 어렵잖아요. 이사하던지 자취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큰일이 아니면 매트리스를 잘 바꿀 일이 없는데 사실은 잠자리가 편하면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는 전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푹신한 잠자리를 원한다 또는 난 지금 매트리스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 쓰거나 또는 그 매트리스의 뼈대가 느껴져서 좀 불편하다 잠자리가 굵은 설문지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을 보고 세 분께 푹신 토퍼를 증정해드리려고 해요. 토퍼는 프로젝트 슬립에서 보내주시는 거고 또 저의 손편지도 함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특히 개인적으로 학생분들이시거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또는 나의 잠자리가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사연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당첨자분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함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프로젝트 슬립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영상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완성된 제 방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해볼게요.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Oh, yeah, 침실.